안녕하세요. 제 아이디어는 절수형 소변기에 관련된 건데요. 남자 화장실에 있는 그 소변기에서 소변을 하면은 그 씻어내는 데만 하루에 1200리터의 물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형상기억학금을 이용한 것인데요. 형상기억학금이란 우주선이나 안경 태울 수 있는 건데 어떤 특정 온도에서 특정 모양을 기억하게 하고 그 온도에 다다르면 그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프링에 소변이 닿으면 스프링이 늘어나서 그 소변이 아래로 빠지게 되고 다시 식으면서 스프링에 오므라들면서 막히면서 냄새나 세균들을 막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기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전기세나 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도 아끼고 물도 아낄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걸 많은 그 화장실에 설치할 수 있다면은 정말 획기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